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리진 이펙체 이펙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그마 57 앰프 비브라토 앤 드라이브 네.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피치 모듈레이션 페달인 마그마 57 앰프 비브라토 앤 드라이브 페달은 쉬머링 비브라토와 부드럽고 깨끗한 오버드라이브 톤을 결합하여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와 유명 앰프 디자이너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준 매그나톤 200 시리즈 앰프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앰프 질감의 비브라토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매그나톤 200 시리즈 앰프 사운드를 페달 보드 위에 완벽하게 옮겼으며 따뜻하고 깨끗한 젤톤부터 소용돌이 치는 사이키델릭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저희가 다뤄봤던 페달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단순하게 비브라토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 앰프다. 그쵸. 앰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이펙터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하며 이는 드라이브 노브와 상호 작용합니다. 드라이브 빈티지 논마스터 볼륨 기타 앰프의 볼륨 노브처럼 작동됩니다. 인텐시티 비브라토의 깊이를 제어합니다. 스피드 비브라토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블렌드 고유한 세 가지 변조 방식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프는 마그나톤에서 모델링된 순수한 비브라토 모드. 0도는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 위상이 결합되어 클래식 유니바이브에서 볼 수 있는 코러스 모드와 비슷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180도는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의 위상이 어긋나 결합되어 유니크한 코러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옆에 보시면 멀티톡을 있는데요. 사전 설정된 비브라토 속도에 적용되는 스위치로 사전 설정 값에 한 배, 두 배, 세 배 값을 적용합니다. 모드 스위치, 이 스위치로 세 가지 출력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P앰프에 두면 파워앰프, 믹서 또는 인터페이스에 연결 시 이 설정을 사용을 하고요. EQ1은 팬더 블랙페이스 스타일 앰프의 응답에 맞게 설계된 모드로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밝은 음색이 기타 앰프에 연결할 때 이 설정을 사용한다. EQ2는 하이 쉘프 컷을 적용하여 하이를 부드럽게 하며 보다 풍부한 사운드의 미드리치 앰프, 마샬 타입의 앰프에 연결할 때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온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 하고요. 바이브 스위치, 바이브 효과를 온오프 합니다. 바이브가 켜지면 녹색이 점등되며 오프 시에는 붉은색이 점등이 됩니다. 역시나 이 페달에도 ADJ 노브가 달려있는데요. EQ1이나 EQ2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보다 디테일하게 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팬드 앰프에다 연결을 했을 때 EQ1 모드로 했을 때 하이가 좀 세다. 이 노브를 돌려서 좀 더 디테일한 톤 설정이 네.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이게 뭐 저는 이 앰프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네. 굉장히 톤 정리가 깔끔하게 맞습니다. 되는 느낌이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리바이벌 트램에 비해서 조금 더 정리된 듯한 느낌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모던과 빈티지의 중간쯤 위치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운드. 네, 그 엄청 약간 빈티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노브를 한번 돌려서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니 그 저는 지금 약간 드는 생각이 그 지금 요 소리가 메사북이 그 캘리포니아 커스텀에서 나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덜한데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아닌가? 그냥 MK 싸우는 거? 하여튼 지금 메사복의 색깔 그 느낌이 갑자기 확 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페달 같은 경우 리바이벌 트램이랑 이 페달을 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특색에 맞게 자신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요 드라이브를 줄이고요. 저희가 바이브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리바이브 트레몰로를 만났을 때는 뭔가 되게 진짜 빈티지해진다 이런 느낌은 얘는 계속 좀 세련된 애가 뉴욕에 되게 좋은 집 사는 애 같은 느낌이 있어. 모르겠어요. 얘가 뭐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도 나고 한다는데 오히려 그런 막 진짜 그런 소리가 모르겠어요. 좀 해봐야 되겠지만 되게 너무 세련됐는데? 이게 사이키델릭 하면 뭔가 좀 애가 좀 더럽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이따가 사운드가 분명히 날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이 인텐시티 노브를 많이 주고 스피드 역시 높여보도록 할게요. 고급스러운데 너무? 진짜 고급스럽다. 약간 뭐랄까 그 도시의 야경이 좀 생각이 나는 뉴욕인데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사운드를 변질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 블렌드. 네. 지금까지는 맨하탄이에요. 네. 블렌드 토그를 180으로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과하게 걸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뉴욕에서도 퀸즈란 동네가 있는데 거기 사운드가 날지. 아직은 맨하탄입니다. 뉴욕인데? 맨하탄인데 아직도? 되게 고급스러워. 아직은 맨하탄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드라이브를 많이 주고요. 여기 멀티를 두 배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맨하탄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퇴폐적인 느낌을 아무리 내보려고 그래도 너무 사운드가 고급스러워서 퇴폐적인 느낌이 연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 키아누 리브스가 아무리 지금 뭐 노숙 생활하고 뭐 저기 뭐 해도 헐리우드 스타다. 헐리우드 스타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게 퇴색이 안 돼. 얘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EMF에 대한 사실 정보가 제가 쳐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EMF가 정말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리라면은 뭐 맞는 거겠죠. 근데 일단 지금 뭐 사이키델릭 사운드가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뭔가 약간 좀 정제돼 있지 않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좀 지저분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간 뭐 해본 적은 없지만 뭐 마약하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데 그런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되게 고급 스튜디오에 딱 갔는데
딱 좋은 장비에다가 옷 깔끔하게 딱 입고 와가지고 헤이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냥 오케이 뭐 됐어? 약간 이런 그러고 있다가 뭐 갈게 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네네. 슈퍼카 타고 가고 약간 이런 사운드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지난 시 확실히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리바이벌 트램이랑 비교를 했을 때어좀더 뭐랄까 이 정리가 된 듯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 친구를 프리로 써서 오, 이거. 이 재즈 연주자 들 같은 경우에 이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이게 좀더 비쌉니다. 그죠? 이유는 알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취향은 그 리바이벌 트레몰로지만 이게 훨씬 더 예를 들면은 뭐 프로 스튜디오 세션이라든가 뭐 저는 지금 사실 이거 치면서 뭐 지금은 저희가 지금 바이브까지 걸어서 했지만은 아까 그냥 최초에 그냥 딱 볼륨감 올리고 톤 보정했을 때는 뭐폴 잭슨 주니어 같은 그렇죠. 굉장히 그런 느낌이 스튜디오 있어요. 세션들 클린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연주자들이 이거를 정말 잘쓸것 같아. 이거가 그러니까 계속 느끼는 건데 얘는 퀸즈가 아니에요. 얘는 맨하탄이에요. 맨하탄. 애가 굉장히 좋은 집에서 딱 멋진 슈트 입고 막 스카이 라운지에서 예 위스키, 고급스러운 위스키 위스키 딱 마시면서. 마시면서 그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빈티지 사운드 복각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가 난다로 정리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톤을 하나 정도만 더 네. 만들어 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블렌드 노브를 0도로 네. 한 상태에서 적당량의 바이브 값을 주고요. 네. 드라이브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고급진데요, 소리가?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정리하긴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리바이벌 트램은 약간 밴드의 기타리스트를 위한 앰프 같은 사운드였다면 이 친구는 연주자들을 위한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진짜로 고급지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너무 고급져요. 멋진 사운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은총 씨 먼저 마그마 57 앰프 비브라토 앤 드라이브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저 한주 편에 있습니다. 오뚜기 회장님 그 따님분 그분께서 기업을 안이어 받으시고 아마 뭐 요즘 뮤지컬을 유튜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어디 안 가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뭐 자신의 삶을 하시던 그분은 재벌가의 자녀분이시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아무리 빈티지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페달들이 저희가 알다시피 굉장히 고급진 페달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빈티지 복각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뭐 스튜디오급 앰프를 만들어서 나와서 뭐그 어쨌든 그런 한주평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오그라드는 한 주평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막의 건배 뭐 이런 느낌. 네. 약간 은총 씨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맨하탄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 스카이 라운지에서 멋진 음악,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시지만 이렇게 고급스러운 위스키나 그러니까요. 꼬냑 같은 거를 이렇게 드시는 멋진 신사가 연상이 되는 사운드였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기 네. 때문에 상황에 맞게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두 가지 오리진 이펙트의 두 가지 페달을 한꺼번에 만나봤는데 막 너무 멋있다. 네. 멋있다라는 진짜로 깜짝 말밖에 놀랐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모두 9점은 안 줄 수가 네, 없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비싸요. 비싼데 비싸요. 이건 9점이 안 아깝네요. 비싼데 이 돈 줘야지 살 수 있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보태드리면, 와 이거는 뭐 사실 뭐 아직 비기너들한테는 딱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활용을 못 하실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메인 스테이지나 그 프로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되게 좋은 페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확 들어요. 이 뭐 하나의 그 퍼즐 조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비기너라고 말씀드린 건 진짜 완전 초보. 근데 또 그 외에도 취미로 하시는데도 사운드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른 부분을 목마른 얘 부분을. 하나 제일 앞단에 뒀더니 그냥 끝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앰프에 물렸을 때 그리고 다른 종류의 기타에 물렸을 때 사운드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펙터 타임즈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 오리진 이펙트 네. 앰프 계열의 페달들을 모아서 다양한 기타들과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꼭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